평단 음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평단 음료 원소평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설탕과 대추살을 넣고 작은 꽃 모양으로 쌀처럼 만든다. 설탕물에 삶아 즙과 함께 올린다. 연경의 음식점에서 이것을 파는 데가 많은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방하여 만든다. 이름과 뜻을 생각해보면 상월절 정원 대보름날의 음식이 아닌가 싶다. 옹이잡지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찹쌀 가루를 익반죽한다. 2. 실을 발라낸 대추살에 설탕을 섞어 소를 만든다. 3. 반죽에 소를 넣고 새알처럼 동그랗게 빚는다. 4. 빚은 반죽을 설탕물에 삶아낸다. 5. 삶은 경단을 담고 설탕물을 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